2010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행복한 나눔 행사가 12월 4일 시청 다산홀에서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남양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자원봉사자를 표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 식전 공연과 내빈 소개에 이어 목관 오중주 크빈테트와 마석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희망매니저 대상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와 희망매니저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감동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우수 봉사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에 이어 남양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남자봉 하모니의 합창 무대가 이어져 감동을 더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사랑의 보자기 상자 전달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의 독거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보자기 상자를 희망 매니저들이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2010년 남양주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이 한 해를 돌이켜보며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KTV 조근입니다.